그리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시지만 특히 월말이라 더욱 바쁘시지만 예, 이 자리를 빛내주러 오신 네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아까 잠깐 원장님이 소개해드렸죠. 예, 손해사정협회에서 오셨습니다. 손시중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도와드린 교수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네, 이용욱 교수님. 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도 계시죠? 네, 박세원 교수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김정자 교수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재열 교수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합격을 도와주신 교수님들을 대표해서 늦게 오신 지각하신 이용욱 교수님께서 축하 한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합격자 간담회에 만나 뵙게 되어 더더욱 평소 강의할 때 뵈는 것보다 두 배, 세 배 더 감격스럽고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갖고 목도 별로 안 좋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합격했다고 오늘이 이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새 출발이다라는 생각하에 다시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용욱 교수님이 저의 전 직장 선배님이신데 선배님 이러시면 곤란하십니다. 네, 다른 교수님들께서 왜 나도 강의했고 우리 제자들인데 나는 왜 한마디도 못하게 하느냐 이래서 다른 교수님들에게도 잠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 예. 자, 우선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울러 저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인연이 되었던 모든 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2017년도 문제를 뭐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다 지나간 얘기고 시험 본 지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시고. 그리고 그 합격자 발표 후에 그 저한테 그 따뜻한 감사의 전화를 주신 분들 여러 분 계신데요. 한마디 말이 천냥빛을 갚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좀 변했으니까 우리 그 손금사 추천의 댓글이 우리 인스TV를 좀 성장시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추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시죠? 예, 이런 말씀 제가 하는 거 괜찮나요? 예, 왜냐면 인스TV가 다른 학원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투자를 하는데 좀 그 더 돋보였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합격자 분들께서 이런 그 원장님의 그 학원 방향을 좀 감안을 해서 많이들 좀 홍보하는 그 댓글 부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그 실무수습도 잘 받으셔가지고 자격증 꼭 취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업계 선후배로 연락하며 지내는 그런 좋은 인연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저한테 마이크도 안 주고 그냥 가시려고 하시네요. 네, 마이크 탐나세요.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사진을 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두 분 교수님 남으셨죠? 두 분 교수님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자 교수님 앞으로 나와서 잠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축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 가기 귀찮아서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 쳐주시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올해 합격률이 아니 적중률이 별로 안 좋아서 안 오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서 또 반가운 얼굴들을 봐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이제 한 배를 탄 한 저기 무리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손해사정협회 또는 우리 인스티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으로 박재열 교수님도 와서 축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시상식 오는 것처럼 나올 때 박수 한번 쳐주셔도 괜찮은데. 반갑습니다. 박재열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합격을 한 게 다가 아니고요. 저도 지금 실무를 하고 있는데 합격을 하고 나서도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야지 다른 사람보다 이제 도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새겨가지고 앞으로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예, 하지만 예, 저희들은 아직도 시간이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자격이 없지만 실무 수습을 다 마치시면 가입하셔야 될 손해사정사의 협회가 있죠. 손해사정사 협회 사무총장님이 여러분들을 축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해사정협회에서 나온 사무총장 손시중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분이 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기 군대 뭐 훈련소 하면은 훈련소 뭐 퇴소하면 이제 다 한 것 같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만약에 하실 것이 상당히 많을 거고 배울 것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실무하시면서 좀 뭐 서로서로 지금 합격하신 분들이 앞으로 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서로 공생이라 생각하시고 서로서로 뭐 도와주고 서로 믿어주고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사로서의 긍지도 좀 가지시고 우리의 자격은 스스로 우리가 저 뭐 지위를 지켜야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자격에 걸맞게 뭐 행동이라든지 대우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항상 보면 서로 싸우는데 진짜 서로 공생 우리가 보험회사 됐든 조사업체 됐든 손해 뭐 독립손해사정사가 됐든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곧 가입하시게 될 손사협회 사무총장님의 축하 말씀 들었고요. 그 외에 제가 아까 내빈 소개를 하다 말았죠. 나머지 내빈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사모 이기 임원님들 다 오셨나요? 아, 안 오셨나? 이기 이재우 총무님 오셨나요? 아, 네. 부사모 이기 이재우 총무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지영 총무님은 대전에서 오늘 통계청 교육 있는데 늦으셨나 봅니다. 아직 안 오셨네요. 네. 그다음에 3기의 임원영 회장님 오셔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3기 김선식 총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기 박주희 재무님 오셨나요? 안 오셨네요. 네. 그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사모에 먼저 여러분들보다 실무 수습을 하시고 보험사에 취업하신 선배님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사모 1기 AIJ 김규식님 자리해 주셨나요? 아, 역시 마감이라 늦으시는군요. 예. 오늘 보험회사 오늘 보험회사 분들이 먼저 취업하신 선배님들이 마감일이라 일찍 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순서를 여러분께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손해사정 실무수습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이 논문입니다. 제가 TSA라는 회사에 팀장으로 있을 때 거기 실무수습을 받으러 온 후배가 6개월간 실무수습을 마치고 논문을 3번 빠꾸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 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여러분들의 논문을 도와주실 실무수습 과정에 논문을 도와주실 박연주 박사님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그 논문에 대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저는 3기 손해사정사 시험에 작년에
보사모 이제 3기로 했고요. 시험은 2기에 합격을 했는데 이제 제가 박사과정 이제 외국 연수를 받고 박사학위 받느라고 3기에 이제 실무수습을 받고 이제 지금은 학교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논문 지도를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으면 싶은데 뭐 논문과 관련돼서 어려운 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제 실무수습 받으실 때 그때그때 주제와 관련돼가지고 저와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